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시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지난주하고 좀 다르게요.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요. 예, 전반부는요,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LH 공사에 대한 건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날인가요? 여러분들 저 SNS에서요, 초전도체가 진짜다. 예, 이런 또 풍문이 도는 바람에요. 월요일 날, 예, 월요일 날, 오늘도 그랬습니다. 어제는 저 광복절 하시는 날이었고요. 월요일 날, 예, 또 초전도체 관련주 시가총액 적은 테마주들이 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죠. 그리고 또 예, 장소를 또 스튜디오 옮겨서 여러분들과 또 칠판에서 예, 또 하나하나 또 배워가는 예, 그런 기법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1962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1962년 대한민국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년 정권하셨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뭐 중간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도 계셨습니다만 그냥 건너뛰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8년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요. 보통 사람이 나왔죠. 노태우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주시장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분위기가요. 이거 좀 이래서 되겠나 싶어요. 특히 우리는 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주식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8월부터 딱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시장은요 4월부터 그랬습니다. SG 증권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차 전지부터 지금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 제가 이제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지난 주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고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예,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에 앞서서 왜 지금 LH공사 1962년을 얘기하느냐. 그때 당시에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민을 위해서 예, 보금자리를 마련하자. 그래서 주택공사라고 있습니다. 예, 주택공사. 그래서 한국주택공사. 그러니까 공사라는 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뭐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뭐 철도공사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주공아파트라고 그랬어요. 주공아파트로. 그럼 그때 당시 주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점은요. 똑같습니다. 안에 그저 뭐 내장재라든가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가 좀 달랐을 뿐이고요. 주공아파트는 되게 이제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수가 되게 작았어요. 평수가 작은 평수였고요. 민영 아파트는 뭐 40평, 50평 이런 중대형 아파트를 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멋진 저는 정책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요. 예, 바로 예, 1979년에, 예, 1979년에 이제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공 아파트를 쳐서 서민들한테 싸게 이제 공급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더 짓고 싶어도 뭐가 문제냐면요. 토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1979년도에 토지 개발 공사라고요. 또 공사를 하나 만듭니다. 예, 주택 공사와 토지 개발 공사는 달라요. 그래서 주택 공사는 집을 짓는 거고 한국 토지 개발 공사는 말 그대로 예, 이제 정부에서 싼 어떤 그 뭐 땅이나 산이나 뭐 야산이나 뭐 밭 논 이런 거 사서 거기서 또 개발을 해서 토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또 주공 아파트를 짓는 예, 그런 정책을 펼쳤죠. 그러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1979년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되는 사건이 예, 벌어지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요.
또 정권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예, 계속 이어갔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언제까지였냐면요. 2009년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예, 각각에 그냥 이원화돼서 잘 굴러가다가 바로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2009년 2년 차 때에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원화시키는 거죠. 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때 당시 보면 아무래도요. 뭔가 좀 같이 저 일원화돼야지 이원화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겠죠. 물론 물론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 탄생한 게 LH공사입니다. LH공사인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LH공사가 이제 생겨나고요. 이명박 정권 2년 차 때 LH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정부가 바뀌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여러분 2년 한 3개월 전에 기억하십니까? LH공사 직원분들이 이직을 하셨어요. 이직을 하셔가지고 그전에 이제 근무하실 때에 이미 기획된 개발되는 신도시 개발 지역에 예, 논이나 또는 밭이나 그런 땅을요 미리 싸게 이제 매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발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산을 야산을 샀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개발되면서 보상받는데 뭐 수배에서 수십 배로 예, 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2년 3개월 전에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 검단 지역 아파트 붕괴 사고죠. 자, 입주는 안 했습니다만, 예, 주차장 이 하부, 그러니까 대개 이제 아파트 지금은요, 주차장을 이제 지하 2층으로 이제 빼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이 예, 상판에 이제 철근을 이제 빼먹는 바람에 주저앉는 사건이 벌어졌죠. 자,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LH공사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합병한 LH공사가 그 후로부터요, 지금까지 약 300만 가구를 공사를 했습니다. 300만 가구를 예, 공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신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요, 뭐가 문제냐면요, 그 아파트 공사에서 순살 아파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철근을 빼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요, 사실 상당히 여기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이거는 저 전 세계적으로도요, 대한민국의 좀 위신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점검, 민영 아파트 자체도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이나 그 와우백화점, 저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실제로 무너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점검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 초전도체 열풍입니다. 예. 열풍이 불자 대주주들이요. 똑같습니다. 2차 전지 때와 똑같은 제가 방송을 지금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가 이제 15일 예,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요. 그 전날이었죠. 그죠. 월요일 날 그 코스닥 상장사인 예, 서남입니다. 서남. 예, 서남. 제가 화면을 좀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서남.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월요일 화면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캡처했던 건데요. 서남. 이쪽에요. 지금 이쪽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투자 경고 종목 단기 과열 발동 예고 증거금 100% 코스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서남이란 종목, 자, 코드 넘버 294630, 그 최대 주주가 창업주이다 2대 주주였던 문땡땡 대표로 변경됐다 공시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최대 주주는 누구였냐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 상장회사입니다. 정확한 표기료는요. AMAT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인데요. 이 회사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가 최대 주주로 바뀌었던 겁니다. 바뀌어서 이 어플라이드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서남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몇 년 전에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고 이래서요. 서남의 지분을 예, 17.01%를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문 대표, 서남의 문 대표는 예,
2대 주주가 되는 거죠. 예, 2대 주주. 그런데 어플라이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상장사, 예, 나스닥 상장사 이 회사가 뭘 하느냐. 이후에 액면 분할을 합니다. 선암이라는 종목은요. 지금 액면가가 500원짜리입니다. 액면 분할하고요. 유상증자 등으로 해서 무려 225만 주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사이에 지분을 전량 장내 매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어떤 종목이요, 어떤 회사가 대주주가 자기의 보유 수량,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만 시장에 던져도요, 그건 악재입니다. 그런데요, 전량 매각을, 전량 장중에 매각했다라는 건요, 이거는 악재가 되는 거죠. 악재가 되는 건데, 이 선암 측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대표하고 이 회사하고 어떠한 매매, 어떤 거래 없이 그냥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그래서, 당사의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 2대 주주가 다시, 예, 최대 주주로 바뀌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예,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지금 결정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사후 공시라는 게 있고요, 사전 공시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전 공시가 있고 사후 공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최대 주주가 자기의 분량을, 그러니까 선암이라는 회사는 급등하기 전에 차트 바닥권에 2천 원대면요, 얼마냐면 시총이 700억짜리입니다. 700억짜리인데 이 친구들이 고점에서 얼마치 팔았냐, 최대 300억 정도의 수익을 챙겼다. 물론 5배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700억짜리가 이제 한 3천억 됐으니까, 그래서 300억 최대입니다. 1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차익 실현을 했는데, 자, 업계에서는 그겁니다.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된 선암의 주가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알고 봤더니 이거 좀 아직까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고 아니다라고 판명이 돼서 주가가 계속, 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요일 날 SNS에서 초전도체는 진짜야라는 말이 또 나오는 바람에 월요일 날 지금 보시는 저 화면처럼 상한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공휴일이었고요. 오늘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 방송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과학자나 기술진들이 대단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초전도체가 정말 잘 돼서요, 진짜 뭐 노벨 과학상도 받고 우리나라가 정말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요, 최고의 나라로 변모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달 20일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구진들께서 어떻게 했어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카이브라고, 그걸 통해서 LK99를, 예, 그러니까 이게 상압에서 초전도성을 갖는 물질이죠.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보시면요. 자, 화면을 다시 보시면, 자, 선암이라는 종목 보시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월요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여기가 월요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날을 포함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루 거래 정지됐던 이 부분을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요. 잘 보세요. 다시 크게 볼게요. 예. 사후 공시거든요. 우리나라 법은요. 미국은 최대 주주가 어떤 자기 물량을 장내에 매도를 할 때에는요, 미리 내가 3일 후에 이 종목 300억 원어치를 매도할 겁니다라고 해서요, 사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야, 큰일 났다, 내가 이거를 지금 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300억을 매도하게 되면은 급락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나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요. 사후 공지입니다. 그게 며칠? 7일 이내에 사후 공지면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AMAT라고 하는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 이 친구들이 미국 애들이요. 자, 이 친구들이 이 종목을 7일 전에 매도했을 가능성. 예, 그러겠죠. 7일 이내에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대개는 7일을 다 채운 다음에 공시를 하게 돼 있던 거죠. 2,000원대에 머물던 선암의 주가가 어쨌든 뭐 7월 28일 한 4,000원대로 바로 예, 더블로 오르고 나서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듯이 8월 예, 1일, 2일, 3일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장중한 때는 15,430원까지 예, 예, 오르기도 했던 예,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과 예, 오늘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주가가 올라갔느냐. SNS를 믿고 여러분들 매매하시지는 않겠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예, 이 선암 지분을 이 어플라이드가 예, 지분을 최종 매도한 날짜로 확인되는 날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 보면서 그냥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신성 델타 테크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요. 월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됐었죠. 예, 거래 정지. 투자 경고 종목 증거금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니폰입니다. 니폰. 예, 니폰. 일본입니다. 일본. 예, 일본. 이 회사는요. 초전도체 테마주로 함께 분류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종목은 신성 델타 테크인데요. 코드 넘버 065350. 이 종목은 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업이요. 일본 애들, 일본 기업입니다. 고목 델타 화공이라고. 이 친구들이 LK99가 공개된 지난달 22일 날 이후에 무려 238,500주 가까이를 팔아치웠습니다. 예,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앞전에 말씀드린 선암이든 이 종목이든 이렇게 파신다는 거는 고점이란 말입니다. 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무슨 뭐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오르지도 않고 뭐 지지부진하니까 힘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을 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1,000만 원 갖고 주식했는데 잃어서 이제 2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본전 찾으려면은 5배를 튀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 당시 한 13,000원이던 이 신성델타 테크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요. 고점 부분이 지금 44,200원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때 이 친구들이 일본의 업체가 예,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보시는 이 종목은요. 자, 덕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투자 경고 종목이고요. 단기 과열 발동 예고, 증거금 100% 거래소 종목입니다. 이거는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캡처 떠서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세 종목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왜 갔느냐, 왜 상한가가 갔느냐, 그거는 SNS에서, 예? 누가 SNS에서 대한민국 초전도체 진짜야, 예, 그걸 믿고 주가가 저렇게 오른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미 그들은요, 예, 다 팔고 떠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 최대 주주 보시면요, 예, 이봉땡 대표의 친인척 이재땡 씨가 보시면 나옵니다. 4일과 7일 53,600주를요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종목은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끝난 거라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하고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전지 종목을 고점에서 누군가 2차전지를 사라 개인 투자자들이 사라 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는 건 아니라고. 예, 전기차가. 근데 전기자동차가 한 달 전부터 현대기아차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종목도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는 인생이라는 건요. 그냥 후끈 달끈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물론 이제 뭐 투자냐, 뭐 투기냐를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예, 이거는 저 홀짝, 홀이냐 짝이냐를 얘기하는 어떤 바카라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선안 같은 경우도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이 CB 청구권 행사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예,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한국투자증권이고요. 두 번째, 현대 엘리베이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앞서 올해 여러분들 투자자들, 예,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거는 이 초전도체가 아니라 2차 전지였죠. 그죠?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임원들, 최대 주주들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예, 주말에 SNS에서 초전도체 사실은 진짜라는 그런 풍문에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이 상한가를 올려놨고, 그리고 끝 마무리 장 마감 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미국 친구들이나 일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돈을 뺏어갔다는 이런 공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요, 어떤 이 TV, 그러니까 이 공중파, 소위 이제 증권방송가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상무님, 땡 상무, 허 상무님, 뭐 얼마를 파셨고 8만 주 중에 뭐 4만 주를 파셨고 에코프로 BM도 등등등 임원 4명 뭐 지난달 27일, 28일 아주 최고점일 때 장내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통상 대주주나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거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점이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금 저는 커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 방송사에서 진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아주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흰색을 흰색이라고 그래야죠. 검정색을 검정색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들으고 싶은 얘기는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도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대주주와 임원들의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사전 공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통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어디에 계류 중이냐, 바로 법제사법위원 거기에 지금 계류된 상황이니까 지금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법제사법위원 거기 의원님들 이거를 통과시켜서 이제는 좀 건전한 시장,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다시 장소를 옮겨서요, 여러분들 저 칠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프닝 멘트가요,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말을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델 TV 캐치플레이즈인데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는데, 과연 정말 올바르고 따뜻한 세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월부터요, 주식시장이 멈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상적인 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잠시 전 전하는 말씀에서 들으셨겠지만 저도 좀 예민한 게 방송, TV 방송에서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하시고 또 이데일리 TV 들어가서 이데일리 TV 들어가셔서 지난 방송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또 재방송 시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실제적으로는요 제가 정상적인 종목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지금 여러분들 흔히 뭐 2차 전지가 됐던 관련주가 됐던 아니면 최근에 뭐 초전도체 관련주가 됐던 예 초전도체 관련주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는 바로 미국의 예, 미국의 나스닥 상장회사 반도체 장비주 그 회사가 개인 투자 돈을 뺏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리고 일본의 기업이 예, 여러분들을 상대로 소위 예 아주 불법행위 예, 작전을 펼쳐서 아주 백두대냐대 여러분들 아주 코를 베어가는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저는요 TV에서 예, 방송하는 이 내용은 물론 정확하게 짚어드리긴 합니다만 사실상은 아웃라인입니다. 예,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전에 10분씩 선착순으로 모시고 이야기하는 건요 장부의 차트에 써 있습니다. 목표가가 반드시 거기에 써 있다라는 거, 예, 써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예, 오시면요, 예, 세상 발칵 뒤집힐, 예, 기가 막힌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다. 그 대신 입 닫고 귀 닫고 눈만 뜨고 살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매출액이 늘었어? 줄었어? 아니요. 매출액 중요합니다. 그죠? 이 말씀 하나 드리고 갑시다. 매출액 중요한데요. 매출액 대비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이 흑자여야 된다고. 흑자. 예. 직전 연도 대비, 예. 영업이익이 뭐 몇 퍼센트가 줄었네, 늘었네. 여러분, 흑자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은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2,400개 종목이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일까? 라고 저도 의심을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있는 대로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를 토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보율. 예, 유보율은, 예, 유보율은요, 몇 퍼센트? 예, 1000%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BPS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BPS 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대주주, 예, 대주주 뭐라고요? 지분이요, 지분.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 이 종목은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서남이 됐던 신성 델타가 됐던 여러분들 보십시오. 덕성이 됐던 예?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이게 분봉인데요. 자, 분봉입니다. 분봉. 자, 분봉. 잘 보세요. 여기가 0%고요. 자, 색을 좀 바꿔서 좀 가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여기가 0%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7%입니다. 그래서 이 0에서 7%의 이 진폭을 반으로 가른 거죠. 그러면 3.5%라고 그랬어요. 3.5%. 그러니까 이 0이라는 개념은요. 시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게 10%라고 표시되는 건요. 부야이 발동 정적 변동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동적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4%라고 표시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이 차트를 들어가서 보면요. 알고리즘이 3%로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3% 플러스 마이너스로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거는
3%가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를 다 더하면요. 3,5,1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라면 제 기준도 바뀌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동적 변동성이 오버슈팅은요. 3.5%를 날려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리랑 동반되면 이 부분이 매수 위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15%가 똑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4점 몇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7% 아래에서 3.5%의 캔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매도는 반드시 14%쯤에서 매도를 하셔라. 물론 22%, 30% 가는 종목이 있지만 그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오늘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8월 16일. 그리고요. 여기는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비츠로테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방송을 보시면요. 제가 비츠로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냥 분봉을 그냥 열어놓고 제가 그냥 길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0%고요. 여기가 7이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3.5%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14%입니다. 아셨죠? 14%.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오버슈팅 3.5, 오버슈팅 3.5. 그렇죠. 자, 여기서 발생하고 거리랑 들어오면요. 매수를 들어가는데, 매수 들어가기 전에, 물론 재무제표 보라고 그랬죠. 대주주 지분 보아야 되고, 영업이익이 흑자야 된다고 그랬고요. 부채 비율 150% 이하의 유보율 1000% 이상. 그리고요. 안정성 지표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재무제표.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예,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BPS를 두 번 더 해라. 두 번 더 해라. 그 다음에 두 번 더한 그 금액을 1250, 250, 370, 490, 5000원에 620, 7500, 8750, 9억 9만 원 그 안에 대비시켜서 목표가를 만들어내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적인 목표가는요. 주봉에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은요. 자, 그 부분은 예, 나중에 이번 주 토요일 예. 이번 주 토요일이 19일이 되나요? 예. 여러분들 2시에 뵙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요. 안 가죠? 괜찮아요. 얘는 목표가가 정해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12,500원짜리입니다. 12,500원짜리예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종목이요.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까지 간다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만들죠. 여기 보실까요? 여기. 여기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정적입니다. 정적.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요. 여러분들, 매수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이렇게 움직여요. 괜찮아요. 정적 그냥 두세요. 예,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또 단봉들이 나오죠. 그러고서 바로 이건 무슨 뜻을? 이건 무슨 뜻?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3.5% 오버슈팅. 얘는 3.5% 오버슈팅. 그리고 얘가 3.5% 오버슈팅.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요. OR 밴드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어떻게 삽입을 시켜놨느냐. 과열이라는 얘기죠. 과열. 즉, 과열. 누가? 그들이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쯤에 저는 여기다가 신호를 주고요. 자, 오늘 하루 0%로부터 가야 14%예요. 그 이상을 가면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알고리즘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때 그죠?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비추로테크. 그러면 오늘 어땠는지 장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쏠림 현상입니다. 쏠림 현상. 그러니까 어떤 한 종목, 이거 완전히 어떤 게 도파민이죠. 그러니까 이 투기성.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걸요. 어떤 이 투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투자냐 투기냐를 놓고 설명드린다라고 그러면 예? 예. 같은 이야기겠지만 자, 오늘이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캡처를 뜬 건데요. 오늘요. 코스피가 128개 오르고요. 하락이 무려 784개고요. 코스닥도요. 318개가 오르고요. 하락이 1240개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오늘 코스피, 예, 코스피.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 전에 너무 기가 막혀서요. 이거 섹터별로, 자,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러고 각 섹터별로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예? 그죠? 변동성 보세요. 얼마나 큰지. 왜 이럽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다 그래? 글로벌 시장이? 아니요. 우리만 그래.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관에서, 당국에서, 예, 당국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SNS에서, 야, 초전도 때 진짜야.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 1,400만 개의 계좌를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흔들려서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정책적으로 잡아줘서 정상적인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빚을 댈 겁니다. 자, 이거 대주주 지분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60%예요, 60%. 그리고 안정성 지표 보시라고요. 유동 비율,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이거 하시라니까? 이런 종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화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PD님께서도 부탁하셔서 소장님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면을 좀 크게 가볼까요? 자, 매출액 보세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 보셨죠? 네, 흑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 크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과 유부율인데요. 여기 지금 54%에 1500%. 제가 뭐라 했어요? 150에 1000% 이상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BPS인데요. 8200원입니다. 8200원. 이게 8200원이면, 자, 200원, 260원 빼고요. 그냥 16000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16,000원이 아니라 12,500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딜 보시면 돼요. 예, 다시, 예, 대가들의 투자입법 재방송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 번요. 이 화면이 여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렇죠? 샀어요. 예, 빠져요? 괜찮아요.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괜찮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예, 정적. 그러니까 즉, VR동, VI발동 치고 요 캔들 이렇게 모아놓고 샀는데 쭉 크게 올라가면서 이게 매도 신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매도. 이거는 매수. 여기서도, 예, 추가 매수 가능하죠. 그죠? 예, 추가 매수 가능하죠. 그죠? 반드시 여기서는 뭐라고요? 매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이렇게 돼버려요. 항상 거리랑 동반돼서 이게 반복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연 몇 퍼센트일까라고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18%가 됩니다. 이 권역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죠. 상단에 이렇게 발생되는 매도 신호와 첫 번째 아침에 시작해서 나오는 이 매수 신호를 보면서 이 권역 안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여기를 좀, 예, 눈여겨보시죠. 자, 화면 크게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뭐라고 쓰였습니까? 12,5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여기까지는요, 물론 이 종목이 12,500원 더 갑니다. 아시겠죠? 예, 더 갑니다. 더 가나, 더 가나. 어쨌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1250, 그죠? 1250, 250, 3750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저기서요, 저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은 더 간다. 이게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밑에 하단에, 예, 하단에 이제 자막이 좀 나갈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 날짜는 19일이 되겠고요. 오후 2시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대전에서 교통이 참 좋고요. 오셔서요. 오셔서 예. 이제 저도 이제 화가 납니다. 점점 이 너무 좀 정상적이지 올바르지 않는 따뜻하지 않은 그런 이 주식 시장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저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만한 그런 하나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10분씩 선착순으로 공개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제발 2차 전지 사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뭐 하라고요? 초전도태가 진짜라고요?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시고요. 얼른 그런 관계자들 SNS 글 올린 애들 철저히 조사해서요. 잡아들이든지 압수수색을 들어가든지 좀 제발 좀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돌려놔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국일신동 지난주에 준비를 해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방송을 못했던 내용인데요. 국일신동도 똑같죠. 아침에 시작해서 어떻게 만납니까? 이 부분 보이시죠? 이건 뭐라고요? 예, 3.5%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VI 발동이에요. 이게 VI 발동이에요. VI 발동. 얘도 VI 발동이고 얘도 VI 발동이라고 얘도. 이 노란색이 VI 발동이라고. 그를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래. 얘는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 근데 정적 변동성만 알잖아. 1,400만 명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0, 7에 10에 14 이 차트가 없다고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평선을 놓고 매매한다고요? 아니죠. 자, 이렇게 나오면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다시 들어가면 이 모습 보이세요? 여기가 14%인데 여기서 또 갭을 끼워서 그죠? 흔들어대죠. 그리고 이 모습이 뭐라고? 이 모습이 과열이라니까요. 그만 그 얘기예요. 그만. 아시겠죠? 그만의 그 얘기거든요. 이 종목이. 그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퍼센트로 따지면요. 얘도 꽤 커요. 16%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어떤 그 시총이 낮은 초전도체나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되게 높았어요. 그게 전체 시장을, 전체적인 시장을 흔들어댔고, 그 전에는 또 SG 또 그 사태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또 무너졌던, 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면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어떤 도파민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도박 중독자들이 왜 거기에 빠져드느냐?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야, 주식까지 거 한번 사면 한, 그 다음 20%는 날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종목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는데 무슨 뭐 40몇 퍼센트가 갔네 20몇 퍼센트가 갔네 이런 이야기 자체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조용히 매매를 하고 입닫고 하시는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선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방송하면 제재 들어가고 공문 날라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대가들의 투자입법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게 좀 뭔가 전체적인 시장을 좀 뭔가 바로 잡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럼 이 종목도요, 똑같아요. 대주주 지분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 이하가 아니라요, 42%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퍼센트가 1500%입니다. 원래 200%가 스탠다드인데요. 이 정도 올라온다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집중 투자, 문학적으로 몰빵 가능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영업이, 예. 자, 이건 크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영업이익은 뭐라고 써 있어요? 흑자예요. 네. 그리고요. 부채비율 유불 확인하시죠? 8%예요. 그리고 764%.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4,300원 더 해봐요. 8,600원. 그죠? 예. 네.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요? 예? 네?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얼마라고요? 예. 네. 뒤로 한 번 더 돌아갈게요. 지금 3,700원대인데요?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여기요, 답이 써 있습니다. 여기도요, 다 답이 하나씩 써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분봉매매는요, 시가로부터 7%와 10%와 14%의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와 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 보조지표라고 하는 40여 가지의 보조지표가 아니라 이 자체를 놓고 정상적인 종목만 놓고 한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성우 테크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요. 분봉에서 3.5 오버슈팅하고요. 자, 일단 신호가 나왔으면은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3.5고 이 자리가 이 시가로부터 여기가 3.5, 여기가 7%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도 되느냐 마느냐는 얘를 확인하는 거예요. 42%. 그리고 안정성 지표 들어가서 이게 많아야 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많아야죠. 이게 뒤집어진 종목의 대주주 지분은 17%의 5년 연속 적자, 선암.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추천도 하지 마시고.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시라고요. 자, 영업이익 흑자죠? 부채 비율이요? 32%에 1300%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단,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침으로 이렇게 문대보면 빨갛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빨갛게 써 있다는 건 얼마나 더 빨갛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BPS는 뭐라고 써 있어요? 6,900원이죠. 6,978원이니까요. 그냥 7,000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럼 7,000원 두 번 더 해봐요. 7이 14. 목표가는 12,5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12,500원이 지금 5,370원.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팔면 되겠네요? 아니요. 이거 뭐라고요? 10%. 이게 정적이죠? 그죠? 아니요. 여기서 샀죠? 정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적이죠? 다시 한번 갈게요. 정적이죠? 이거 지울게요. 정적이죠? 그리고 바로 2분 후에 매도 신호와 과열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4고 여기가 7이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퍼센트는요.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권역 안에서 일단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기다리세요.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호소하듯 이래선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2차 전지주도 갖고 계실 거고요. 그죠? 힘드실 거예요. 거기서 빨리 좀 벗어나십시오.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이 바닥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씩 던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시간 애쓰셨고요. 남은 시간 고운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